야 이거 보스 돈 벌기 쉽구만. 이거 앉아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구만. 자 오늘의 할 게임은 메이크 모어라는 게임이요. 뭐 어떻게 하나 볼까. 일단 클릭. 아 클릭을 하면은 뭔가 일단 쏴. 자 여기 위에는 뭔가 보스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들라는 거죠. 게임 제목처럼. 아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들면은 10원을 준다. 한 개당 1원이야? 아 이거 더럽구만. 이거 노동자 착취야 착취. 이거 그리고 일단 계속 만들어야 되네. Make more. 게임 make more. 더 만들란 말이야. 아 고용을 할 수 있구나. 자 고용 하나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게 능력치인가? 이게 좀 더 많은 게 능력치가 있는 것 같죠? 있어 보이죠? 자 이게 능력치가 제일 높네. 뭐야 이거 2만? 300. 아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300원이 필요한 거구나. 오 야 효율 쩔어 얘. 하지만 클릭하면은 누구나 똑같지. 누구나 평등하죠. 아 얘가 더 잘 보네. 똑같이 클릭을 해도 얘가 더 효율이 높네요. 돈 좀 더 벌자. 잠깐 고용 더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200원이야? 200원 금방 벌지. 좋아 이렇게 계속 돈을 버는 거야. 벌어. 어 뭐야. 어 야 레벨업 했어. 고민형으로 간다. 자 이거는 뭘까요? 승수는 뭘까? 승수 뭔지 모르겠어. 이게 승수라는 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두 개 공장을 가득 채워 잠금 해제. 공장 새 공장 건설 500K 5천 5만 50만원 50만원 필요하다고? 보스레이지 다섯 개 공장을 가득 채워 잠금 해제. 아유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자 하나 고용해. 자 좀 더 효율 좋은 애 누가 있을까? 얘 정도? 오케이. 자 공장 돌려. 돈 벌어. 자 이거 하면은 파업이 됐어. 레벨 3단계 1분 동안. 1분 동안 요렇게. 자 돈 벌어. 아 잠깐 고용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아 레벨업 필요 없는데? 레벨업 필요 없다고. 돈 벌어. 자 오케이. 야 이제 해골 만드네. 해골. 자 계속 돈 벌어주고요. 자 새로 하나 고용해줘. 600원? 아 600원 잠깐 돈이 살짝 부족하네. 고용해서 뭐가 제일 좋느냐. 맨 마지막 루키. 자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레벨업을 좀 빨리 시켜줘야 돼. 어어 좋아 돈 벌어주고요. 역시 모든 건 자동화가 짱이야. 자, 무조건 돈 벌자. 야 일단 돈 벌자. 다음 고용 비용이 얼마일까? 자, 오, 두 배. 좋아. 지금 곱하기 두 배야. 돈 잘 벌고 있어. 자, 하나 더 고용. 얘 고용. 얘 마음에 들었어. 하나 더. 3,000원. 일단 고용을 최대로 불려놔야겠네.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더 많이 살.. 아 30개씩 살 수 있구나. 근데 필요 없죠. 야 이거 보스 돈 벌기 쉽구만. 이거 앉아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구만. 레벨 7 18원 뭐 타이어 만드는 거야? 타이어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레벨업도 되게 빨라. 일단 처음이라서 그런가 봐. 레벨업이 빠르고 제품 제조 해주고 자 하나 더 자리 하나 또 만들어줘요. 오피서 예 제인으로 해주고요. 사람 계속 고용해. 얼마야 그 다음? 8,000원? 8,000원 금방 벌지. 돈 벌리는 속도가 지금 장난 아니죠? 8,000원 벌어줬고 한 명 더. 아 이제 괜찮은 능력치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하지만 상관없다. 난 인원만 채우면 돼. 자 그 다음 비용 얼마냐? 그 다음 비용이 야 잠깐만
만 원인데, 야, 이거 제일 뭐냐, 이거. 턱, 얘,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가자. 자, 다음 비용 만 원이야, 만 원. 어, 야, 이제 무지개 본다. 레벨 9 됐어. 야, 이거 뭐야? 자물쇠 만드는 거야? 와, 420원씩. 어, 좋아. 야, 피벗 때는 두 배씩 버네. 자, 이번에는, 아, 고용, 얘 해주고. 하나 더. 자, 아치바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금방이지. 돈 벌어라. 와, 곱하기 10K, 곱하기 10. 와, 돈 버는 거 불러. 돈 벌리는 거 보소. 와, 순식간에 45,000. 야, 레벨업 되는 거 봐. 와, 대박. 야, 이거 순식간에 부자 되겠구만. 좋아. 자, 7만, 8만 원 됐죠? 고용 계속해. 고용 해주고. 이거 뭐야? 오, 사진 찍어줬고요. 자, 단체 사진 강요다. 단체 사진 무조건 찍어야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위에 거, 이 아래 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곱하기 3.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승수. 위에 거 물량이 두 배씩 벌리는 것 같죠? 일단 돈을 벌자. 들어와. 돈 벌어. 이제 직원들 레벨업을 해야 되나? 이거 500K를 찍어야 되는데, 30K. 일단은 500K 금방 찍을 것 같거든? 자, 일단은 가져가 봅시다. 이번엔 뭐 만드는 거야, 이거? 저거 뭘까? 아, 야,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시작.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네. 클릭을 더 많이 해야 돼. 아! 어우야. 하지만 나에게는 자동화, 현대식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되진 않지만. 자, 이번에 맥주 만들어, 맥주. 자, 지금 550K 모았거든요? 자, 이러면 공장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건축. 지금 건축. 2시간은 뭐지? 잠깐만. 여보세요? 자, 2시간 뒤에 공장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럼 2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건가? 아씨, 2시간 못 기다리는데. 자, 좋아하는 일꾼을 클론 고용. 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구만. 가자. 야, 15배. 15배. 아, 와, 15배는 진짜 미쳤다. 한 번에 50K씩 벌어? 와. 야, 돈 벌리는 속도 봐. 곱하기 15는 미쳤다, 진짜. 와. 자, 벌써 300K야. 업그레이드 하자.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자. 효율 좀 올라가나, 얘? 근데 효율이 올라가긴 올라간다. 효율이 올라간다. 자, 200K거든. 다음 업그레이드 200K거든요. 확실히 얘가 속도가 빠르네. 속도가 약간 빨라. 약간 눈에 띌 정도로 빠르다. 자, 이거를 좀 모아볼까? 쌓아두자. 이거 30개씩 쌓아둘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클리커 게임이 아니네. 그냥 이거 방치 게임이네, 방치 게임. 방치했다가 한 번에 쌓아가지고 팔다. 한 번에 쌓아서 팔면 얼마지? 자, 30개 정도 쌓아봤어요. 자, 이거 한 번에 다 팔면 얼마일까? 오, 265K. 오, 아무 느낌 없어. 자, 이거. 아, 이거 방치형이라서, 잠깐만.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8만, 150K. 자, 하면은 90개. 90개를 다 썼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면 2시간 반에 810개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자, 실시간으로 돈을 벌린대 나는. 와, 이번에는 그거 만드네. 그 뭐냐, 큐브. 큐브 만드네, 큐브. 야, 큐브 만드는데 진짜 한 세월이다. 와, 돈은 거의 두 배를 주긴 하는데. 아, 이거는 확실히 방치형 게임이네. 자,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요. 다 해주고요. 야, 업그레이드가 다안 돼. 아우, 야. 자. 다시 한번. 안 된다. 맞아. 그냥 벌어야 된다. 그냥 벌어야 된다. 그래도 돈 진짜 빨리 벌리긴 하네요. 하나 만드는데 1,500원씩. 근데 어째 가면 갈수록 손해보는 것 같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 벌이는 비슷한 것 같아. 자, 이번엔 뭐냐? 가자. 15배, 15배. 야, 난 이게 확실히 나은 것 같아. 15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돈이 되게 빨리 벌려요. 오, 야, 100K 금방 번다니까? 한 번에 15,000씩. 15,000이면 15K씩. 6명이, 아, 직원이 9명이니까 한번 만들 때마다 100K씩 만들어지네. 점점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빨리 이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야,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거네. 이거를 많이 사야 되네. 자, 지금, L 패키지 사면은, 그냥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 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차라리 아니면은, 황금 도구. 큰 선물 상자는 항상 메달을 포함합니다. 이건 클론 고용은 의미가 없고. 봐봐, 이거 올라가지가 않아. 게이지가 거의 올라가지가 않아요. 야, 무슨 큐브 만드는데 뭐 하루 종일 하네. 하루 종일. 자, 뭐,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뭐더 이상 의미가 없네. 아, 나 공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공장을 못 봐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철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항상 잊지 마세요. 자, 수고했어요.